안녕하십니까. 코스모스 아키 성기원 전하연 사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새로운 코너를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코너 이름은 악기를 만나다. 악기를 만나다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브랜드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브랜드는 뭐죠? 오늘 소개시켜드릴 브랜드는 파이스테입니다. 파이스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파이스테는 반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반죽도 제빵사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모양이라던가 맛도 다르잖아요. 락에만 잘 어울린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했었는데 다른 장르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잘 어울리는 느낌을 받아서 아, 내가 쓰기 나름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파이스테를 악기계의 마세라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느끼는 파이스테는 많은 분들께 엄청난 판매량을 원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정말 그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엄청난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거든요. 아연 씨께서 파이스테 역사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파이스테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미하일 투마스 파이스테 이분이 이제 음악 출판 산업과 악기 제조업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시고요. 안타깝게도 이 사업은 오래가지 못하고 러시아 혁명과 함께 문을 닫게 됩니다. 결국에 에스토니아로 1917년에 이주를 하셔서 재오픈을 하게 되시는데요. 이때 아들인 미하엘 M. 파이스테 이분이 드럼 세트용 심벌로 사업 방향을 잡으면서 현재 우리한테 익숙한 파이스테의 토대를 닦게 됩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또 애석하게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폴란드로 이주를 하시게 되고요. 근데 폴란드에서도 어렵사리 가업은 유지를 하는데 원자재 공급이 불안정하고 또 국제 정세에 의해서 수출도 불안정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1945년도 전쟁 말기에는 독일 북부로 이주하셔서 다시 한번 가업을 잇게 되는데요. 이때 전후 독일의 경제 부흥기와 함께 맞물려서 수출 산업도 다시 활기를 띠게 되고 이때부터 파이스테 제품의 우수한 성능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윽고 시간이 흘러서 생산시설을 포함한 모든 파이스테의 기반시설을 스위스로 이전을 해서 중심 허브 역할을 하고요. 이 스위스로 이전되고 나서 유명한 전설적인 명기죠. 포뮬라 602 그리고 파이스테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2002 시리즈가 여기서 개발이 되고 양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양산 시스템을 갖추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널리 되게 되고요. 1980년도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의 제일 큰 악기 시장인 미국을 겨냥하기 위해서 에릭 파이스테라고 하시는 분이 캘리포니아로 넘어가서 파이스테 아메리카를 설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파이스테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 심벌을 쳐보기만 했지 이런 역사가 있는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심벌을 쳐보시는 분들은 이런 역사는 한 번은 꼭 들어보세요. 혹시 아연 씨는 뭐 국내 해외 아티스트 중에 좋아하는 아티스트 있으세요? 존보넴, 이안 페이스 같이 이제 하드락의 그런 전성기를 달리셨던 아티스트들과 더불어서 또 국내로 이렇게 또 돌아보게 되면은 북이드럼 박영진 씨, 왕명호 씨, 추명교 씨, 피아의 드러머시죠? 양혜승 선생님 이분들 매우 좋아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고중원 선생님 연주를 또 매우 좋아합니다. 트로트계의 대부. 그렇죠. 네, 고중원 선생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때 토토 드러머의 제프 포카로가 치는 뮤장가. 저는 그 DVD를 보고 와 대체 저 심벌이 뭐야? 근데 아무리 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지방에서 살았거든요. 이제 군대 있을 때 스티브 루카스 밴드에서 드럼을 치고 있는 아브라함 라브렐 주니어가 2002 시리즈를 또 씁니다. 앨범 녹음을 하면서 이제 그때 제가 엄청난 자극을 받았었죠. 그 다음으로 제가 또 존 메이어라는 아티스트를 좋아했는데 존 메이어 드러머 스티브 조던이 또 파이스테를 씁니다. 스티브 조던은 여기 옆에 보시는 마스터즈 시리즈하고 시그니처 트레디셔널 시리즈를 가장 많이 애용을 합니다. 파이스테가 국내에서 좀 많이 저평가가 되고 있다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아연 씨가 왜 그런지 좀 설명 좀 한번 해보실래요? 파이스테라고 하는 브랜드가 한국이나 이런 아시아 국가에 알려지게 된 시기가 80년대, 90년대 락 음악이 한창 유행했던 그런 시대가 아닐까 예상이 돼요.
아무래도 락을 통해서 저희가 파이스텔을 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첫인상이 너무 강렬한 나머지 락에만 어울리는 심벌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좀 강하시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느끼는 이유는 일단 상품성으로 보면은 사비안이나 질전 같은 경우는 이런 고가의 심벌도 심벌 박스 셋이 따로 있어요. 뭐 하이햇, 크래쉬, 라이드를 묶어서 하나의 박스로 해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든단 말이죠. 근데 파이스텔은 이상하게 그게 고가에는 없어요. 물론 뭐 시그니처 프레시전 세트는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마스터즈 시리즈라든가 트레디셔널 시리즈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락 심벌은 세트가 존재해요, 파이스텔도. 근데 그 외의 장르에서 쓸 수 있는 심벌들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분들한테 뭔가 상품성으로 어필을 하는 게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 한국 소비자들한테 파이스텔 심벌이 비싸다라는 또 인식이 확실히 있어요. 왜 그렇게 인식이 박혀 있는지는 저도 아쉽기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주시면은 그냥 다른 심벌들이랑 비슷합니다. 오히려 더 저렴한 심벌들도 많아요. 라인업이 많기 때문에 네. 한번 찾아보시면은 충분히 있으십니다. 네. 혹시 아연 씨, 이 파이스텔 심벌이 다른 심벌하고 이게 다르다 한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실래요?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타 브랜드 심벌들에 비해서 좀 피치가 조금씩 높은 느낌이 있어요. 사실 드러머가 음원 안에서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없는데 약간 높은 피치로 드럼의 존재감을 좀 뽐낼 수 있는 그런 심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 맞아요. 예전에 어릴 때 제프 포카로 영상에서 봤던 것 같아요. 제프 포카로가 2002 시리즈 하이햇을 쓰는 이유, 자기는 그 피치가 좋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제가 생각하는 파이스테가 다른 심벌하고 다른 점은 일단 소리가 깊고 서스테인이 조금 더 부드러워요. 뭐 락 심벌도 당연히 그렇지만은 뭔가 이런 좀 트레디셔널하고 좀 깊은 소리를 내는 심벌들 같은 경우에는 서스테인이 되게 부드럽게 갑니다. 그래서 뭐 말레 심벌을 할 때도 되게 좋으실 거고 재즈 연주를 하실 때도 되게 좋고 팝을 연주했을 때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런 악기의 소리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게 다른 심벌 브랜드랑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를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꼭 한번 파이스텔 심벌 그냥 지나가다가 한 번이라도 쳐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죠?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여러분들. 악기를 만나다 첫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파이스텔 심벌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아주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그런 브랜드를 저희가 가지고 또 돌아올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기영 과장 전하연 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